아기 고양이 초롱이가 느긋하게 그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초롱이는 지난달 중순 길에서 구조된 후 집냥이가 된 지 벌써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적응력으로 이제는 이 집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초롱이가 심심한지 집사에게 다가오더니 다리를 물기 시작하네요. 아우 아파라.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려보지만 소용이 없네요. 아우 진짜 울었어. 아파라. 어린 고양이들은 사람 손과 다리를 가장 재미있는 물건을 여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피부질환으로 한 달 동안 초롱이에게 소독약과 연고를 발라주었더니 손을 장난감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다시 장난감을 준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내 따라온 초롱이 무릎이 앉더니 또다시 집사 물기를 계속하네요. 안돼. 배를 물어. 잠시 털 고르는가 싶더니 이번엔 집사 배를 무네요. 또 하지마. 이 악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지마. 하지만 이렇게 순한 양처럼 자는 모습 보며 귀엽고 안쓰럽네요.